남양연구소에서 헤드램프 에이밍 기술을 개발하고 설계, 평가를 하고 있는 이권학 책임입니다. 생산 단계에서 연구소에서 제시한 에이밍 기준치를 모든 차량에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마스터카 제작 진행 및 서비스 세팅을 하여 공장의 인수인계를 해주고 있는 엄대웅 책임입니다. 필드에서 발생하는 에이밍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관련 부문과 함께 원인을 찾아 개선 대책을 적용하고 있는 박현준 매니저입니다. 영어 단어 aim이란 단어의 뜻이 겨누다, 겨냥하다 같은 뜻이잖아요. 헤드램프 에이밍은 고객님의 차량에 헤드램프 붙듯이 정해진 수치에 맞게 정확한 각도로, 즉 비춰지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헤드램프 없이 운전하는 건 상상만 해도 아찔할 정도로 헤드램프는 자동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예요. 그런데 이 램프의 조사각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자칫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램프의 조사각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면 마주오는 차나 앞서가는 차의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자동차가 시속 60km로 달리고 있는데 눈부심 때문에 1초 정도 앞을 볼 수가 없다면 약 16m 이상을 깜깜이 상태로 달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상대 운전자의 눈부심을 줄이기 위해서 조사각을 내린다고 하면 너무 어두워서 운전자는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조사각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헤드램프의 각도가 1%만 떨어져도 시야가 어두워지고 1%만 상향돼도 상대차의 눈부심이 심해지잖아요. 1%면 각도로 환산했을 때 고작 0.57도일 뿐인데도 이렇게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헤드램프 에이밍이 얼마나 정교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매우 중요한 에이밍을 현대자동차 그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에이밍 마스터 프로세스 개발을 시작해 에이밍 품질 확보에 초석을 다졌고 2017년 IIHS, 미국 고속도로보험협회 최고 등급 획득을 위해서 램프 사양 하나하나의 대응 계획을 세웠으며 마스터카 제작 및 설정 그리고 양산 차량 에이밍 품질 확인 전 프로세스를 각 부분이 주요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스터카 세팅은 최적의 에이밍 기준이 되는 차를 제작하고 설비에 등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현대자동차 그룹은 2015년부터 헤드램프 에이밍 품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도입했는데요. 이 프로세스는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행 기획 단계, 설계 프로토 단계, 파일럿 단계, 양산 준비 단계, 양산 이후 단계입니다. 연구소에서는 헤드램프를 설계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고객의 요구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시장 조사를 하고 경쟁차 분석도 하고 과거에 발생했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헤드램프의 전반적인 컨셉을 잡고 에이밍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 후에 디자인이 진행이 되면 모델의 정업성을 검토하고 관계된 부품의 장착 구조 등을 고려해 생산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마스터 설계라는 것을 합니다. 이 마스터 설계를 했으면 상세 설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완료가 되면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도면을 배포를 하고 에이밍의 기준이 되는 기술 통신을 배포합니다. 기술 통신이란 실제 자동차에서 에이밍을 어떤 기준으로 생산을 하고 평가하면 되는지를 담은 문서입니다. 그리고 나면 공장에서 일정 수준의 에이밍 품질이 양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비 관리나 에이밍 마스터 설정, 그리고 에이밍 조정 등이 공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공장 QC에서는 매월 정기 점검을 실시해 에이밍 품질을 확인하고 품질 본부에서는 클레임 데이터 및 대내외 이슈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연구소와 함께 원인 조사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개발 초기부터 고객에게 인도되기 직전까지 확인을 하고 또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고객에게 인도되는 헤드램프의 품질을 갈고 닦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설계 데이터를 이용해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전 세계 모든 도로를 모사해서 달립니다. 좌우 회전할 때 전방, 측방 시계성이 나오는지 IIHS의 점수를 어셉터블 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헤드램프가 개발되면 디지털 시뮬레이션과 실물 간의 차이를 분석하면서 실차 확인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에게 인도되기 직전에 에이밍을 제대로 잡혔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2중, 3중으로 체크를 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해내는 우리 연구원들의 역량이 최대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연구소에서는 헤드램프 콧오프 라인 측정 장비도 직접 개발했습니다. 파라미터 값 세팅을 토대로 에이밍의 기준이 되는 콧오프 라인을 찾아내 디지털 로의 전환도 시도하고 있죠. 이런 장비를 활용한다면 좀 더 객관적이고 스마트하게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산 단계에서는 각 단계별로 우리만의 특별한 기술 및 차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마스터카 제작 단계에서는 몇십 대의 지상고 측정을 통한 기준이 되는 차량을 선정하고 몇십 개의 부품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 두 번째, 장비 설정 및 에이밍 조정 단계에서는 램프 특성에 맞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장비 세팅을 하고 있으며 조정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0.1% 밀리미터 단위로 매우 정교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산차 에이밍 점검 단계에서는 설비값, 실차 측정값 모든 측정치를 빅데이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대차 미국 공장을 필두로 양산차 실차평가, 디지털화 검사 장비 도입을 통해 더욱더 에이밍 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우리만의 특별한 기술은 에이밍 품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전부분의 동료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까다롭기로 소문난 IIHS,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의 안전평가에서는 펠리쉐이드와 펠루라이드, EV6를 비롯한 다수의 차종이 가장 높은 안전등급인 탑세이프티픽과 탑세이프티픽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이 평가는 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와 상대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다 정교한 에이밍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최고 안전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헤드램프의 모든 평가 항목에서 어셉터블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 평가에서 21년도에는 17개 차종, 22년도에는 무려 23개 차종이 최고 안전 등급을 받아서 3년 연속 최고 안전 등급을 가장 많이 획득한 제조사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JD 파워에서 매년 판매 90일 이내 신차 품질 지수라고 하는 IQS 부분을 발표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현대자동차 그룹의 헤드램프 에이밍 점수가 산업 평균 대비 우수하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아우토빌트를 통해서 매년 TÜV 차량 검사를 발표하는데요. 여기에 헤드램프 에이밍 틀어짐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에 대한 결과가 전사적으로 실시했던 헤드램프 에이밍 TFT 활동을 통해서 2019년부터 점점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결국 우리 헤드램프 에이밍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최근 MLA, 즉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기술을 활용해서 헤드램프의 성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해당 기술은 4세대 G90 헤드램프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매우 얇은데도 불구하고 시야 확보 성능은 가히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헤드램프는 특히 IFSE 부분 소등 가능 영역을 더욱 섬세하게 제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상대 운전자의 눈부심 현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MLA 기술은 제네시스 브랜드를 필두로 적용 범위를 꾸준히 늘려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헤드램프의 에이밍 품질은 주요 대외 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앞으로도 각 부문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헤드램프의 디자인과 성능, 그리고 에이밍 조정 기술을 꾸준히 개선해 고객분들께 최고의 기술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는 헤드램프 에이밍을 오케스트라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단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감각에게 멋진 공연이 되고 앵콜과 같은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이밍 또한 설계부터 완성차 출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멋진 품질을 만들 수 있고 해외의 평가처럼 객관화된 지표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헤드램프 에이밍 기술이 공기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공기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공기의 존재를 크게 의식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이게 나와 상대의 안전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늘 잘 작동하고 크게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잘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다 자동이라 운전자가 램프를 직접 제어해야 되는 경우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 인식하기가 어렵겠죠? 헤드램프 에이밍은 싸움과 화해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현상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과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사람 간의 싸움 그리고 타협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이상적으로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해 좌절하다가도 다시 목표를 만족하기 위해 손잡고 현실 여건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술이 이렇게 공기처럼 존재하면서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헤드램프 에이밍은 공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헤드램프 에이밍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